자, 안녕하십니까. 신선한 참치의 기타 비린내. 오늘은 구글. 자, 보이시죠? 아, 지나갔는데. 아, 또 지나갑니다. 구글 표지판 여기 보이시죠? 어우, 예. 여기 전체가 지금 실리콘밸리의 구글인데요. 보시는 빌딩들,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구글이래요. 예, 구글의 빌딩들이고, 얘네가 한 빌딩 개수만 해도 한 40개 넘게, 45개? 엄청난 개수의 이 지역 전체가 구글이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구글을 보고 계시고요. 여기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네, 구글입니다. 아, 예, 저희 블리치 담당자가 저희 좀 구글 투어를 좀 시켜줘서 이 근처에 한번 와봤고요. 제가 스탠포드 대학이랑 구글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나무가 굉장히 많죠. 나무가 굉장히 많고요. 네. See, here is LinkedIn. 아, what? 아, LinkedIn. Yeah, I know. LinkedIn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잘 유명하지 않은데 LinkedIn이라고 그 사람들 그 뭐냐 그 동창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커넥션해서 연결해 주는 그게 있는데 그게 좀 LinkedIn도 여기 있고 구글도 있고 네. 아, 네. 아, 좋네요. 여기 전체가 지금 실리콘밸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종 전 세계의 그런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전 세계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글로벌 리더 그룹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아, 참, 네, 좋네요. 아하, 링크드인 빌딩도 보이고, 네, 아이고, 화면이 좀 많이 출렁거리고 울렁거려서 좀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텐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예, 요 앞에 링크드인 빌딩이 보이네요. 여기 이제 여기 써 있기도 한데. 아하. 예. 자, 보이시죠? 굉장히 지역은 사실 굉장히 깔끔하네요. 네, 깔끔하고 이 지역이 예. 예, 보이시죠? 예. 링크드인이라고 마크가 써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네요. 네, 뭐, 1년에, 뭐, 아파트 렌탈비만 해도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만에 한 몇천만원, 거의 한 1억 원 가까이 또 나간다고 하네요. 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파트 뭐, 방 3개 있는 거 뭐 하면은, 뭐, 9천만원, 1억? 아파트 렌탈비만 뭐, 그렇다고 하니까, 네, 한 달에 뭐, 한 뭐, 7,800만원도 하나 봐요. 자, 아무튼 그렇고, 네, 뭐, 네, 여기가 실리콘밸리, 이라고 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실리콘밸리 들었었고 사실 예 여기는 좀 네 그랬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좀 네 감회가 좀 새롭네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아니 뭐야 뭐 별거 없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데 외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Oh, the guys, this is Google bike. 아 they have, I'll show you. You uh-huh. will drive one. Uh-huh. All the bikes are there. Everybody can use it to, uh-huh. to drive around. 아, 아 여기 그 방금 그 바이크 하나 이제 옷 그 뭐냐 자전거 하나 타고 가신 분 보이셨죠? 노란색 프레임에 뭐 파란색, 빨간색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색깔 있는 그 자전거가 있는데요. 이 지역 저게 구글 바이크래요. 그래서 여기를 방문하는 방문객 누구나 저희도 이제 저거를 타고. 이 지역을 관광도 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또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아, 예, 아이디어 굉장히 독창적이고 굉장히 신선하네요. 네, 아무튼 우리 어겔에도 어겔 바이크 해가지고 하나 만들까요? 어겔 바이크 해가지고 어겔이 나중에 좀 넓어지고 커지면 어겔 전체를 바이크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anyway. It's a theater. 아, 저기는 또 theater라고 하네요. 그 극장이라고 하는데 for the music, for the movie, or shows, concert, 아하, 예, 뭐 그런 것들을 위한 예, 극장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예, 많은 사람들이 구글 바이크를 타고 다니네요. 진짜 프레임이 노란색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구글의 그 마크의 색깔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그 유명한 실리콘밸리. 아, 저기 교통 표지판에도 구글이라고 써 있네요. 여기 요 위에. 예. 지역을 나타내나? 아하, 구글 바이크들도 많이 보이고요. 오케이. 네. 아, 참.
좋습니다. 그냥 자꾸 막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좀 망감이 교차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좀 세계적인 기업이 뭐 삼성도 잘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기업이 굉장히 그런 그 창조성이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해야 될까? 그런 창조성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주도해가고 그런 그 회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 we will stop. 아하. 네, 여기서 잠깐 내릴 so 거라고 하는데. 아하. You 네. Do. 오케이. 예. 네. 여기서 좀 사진 좀 찍을 거라고 하네요. 내려서. 아, 예. 네, 나무들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이런 이제 넓다 보니까 미국은 나무들도 굉장히 많고 여유롭게 공간을 쓰는 게 굉장히 좀 부러워요. 사실 예, 그런 부분 굉장히 부럽고 공기도 굉장히 좋고요. 기후도 그냥 1년 내내 거의 스테이블하게 거의 이런 기후라고 하는데 참 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부럽습니다. 여기 나무 높이 보이세요? 나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거의 아파트 한 10층 높이 되나? 엄청나게 지금 큰데 예, 네, 보이시죠? This building where we will stop now is the building when where you can make tours. 아하. You can schedule a tour and they will make a tour in Google. 아하. 오케이. 구글을 투어링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아,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지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많은 곳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들고요. 저기 여러분도 구글 자영업하고 있네요. 그렇네. 샌프란시스코에 차이나타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 일본인 타운도 있고 한데 코리안 타운이 그만큼의 규모는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 애가 셋이지만 좀 많이 좀 낳으세요. 예, 네, 좀 뭐 키우기 힘들다고 하고 뭐 멘붕이라고도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많아서 저는 너무너무 좋거든요. 너무너무 예쁘고 근데 뭐 나중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네 뭐 인생 한번 사는 거 네 아이들 많이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머릿수가 결국 국력이잖아요. 사실 예. 이게 경제 규모도 어느 정도 머릿수가 돼야 그죠 이제 규모가 돼서 이제 좀 더 경기 이제 세계 경제 흐름에도 좀 영향을 좀 덜 타고 아무래도 내수 시장이 커야 또 그만큼 또 발전할 수 있고 일본만 해도 지금 뭐 1억이 넘잖아요 인구가 사실 그런 것들이 다 경쟁력이라는 생각들을 드는데 네. 자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글 건물들도 있고 뭐 저런 비스켓 같은 걸로 좀 예쁘게 또 만들어 놓기도 했네요. 글쎄 사실 뭐 여기 뭐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 한편으로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예. 좀 그냥 좀 예. 신선하고 좀 약간 좀 재밌네요. 예, 그냥 굉장히 뭐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한 기업이라고 그래서 뭔가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막 최첨단의 뭔가 막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좀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이런 좀 약간 익살스럽기도 하고 되게 재밌고 프렌들리한 그런 느낌들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창의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뭔가 굉장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예, 그렇게 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게 구글 바이크예요. 예, 구글의 그 색깔들이 다 들어가 있죠? 구글이. 네, 저분은, 저랑 같이 온 친구는 구글 바이크를 타고 또 영상을 찍고 뭐 하고 있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색깔들이 지금 전부 다 구글의 색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파란색 G에 빨간색 O, 노란색 O에 파란색 G, 초록색 L, 이제 빨간색 E인데 이 색깔들이 다 지금 다 들어가요. 지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핸들도 파란색이고 네, 심지어는 브레이크 라인조차도 예, 얘네가 쓰는 그 딱 색깔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아, 자, 지금 실리콘밸리의 한 중심, 실리콘밸리의 중심, 그 중에서도 글로벌하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터넷 기업이죠. 구글. 구글의 한복판에서 어쿠스틱 갤러리 신선한 참치 인사드렸고요. 자, 이쯤에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